하나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서셨던 이분들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없을 만큼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들은 어떻게 해서 수많은 이 상처를, 이 고난의 시련을 그들은 이길 수가 있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크게 서시는 역사의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시대는 내가 그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연대가 고대 문서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요셉은 1915년, 다시 말해서 BC 1915년 그는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1898년, BC 1898년에 그야 17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885년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이국 땅에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 없었고 이 사람은 애굽에 대한 학문도 모르고 애굽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 13년 만에 BC 1885년에 그는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 9년이 흘러갔을 때 국무총리가 된 지 9년 후 1876년 그의 나이 39세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저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던 그의 가족들 성지금 7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805년에 그의 나이 110세가 되었을 때에 이 땅의 모든 생애를 마감하고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 므낫세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요셉이 이름 짓기를 하나님이, 성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 의미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창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라고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은 므낫세 이름을 짓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요셉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고난은 다 잊어버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므낫세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창성하게 되는 모든 것이 번성하고 창대지는 이 축복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 아픔, 고난의 이 기억들은 지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므낫세가 오기 전에 에브라임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모든 고난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아버지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게 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지울 때에 내 상처가 아물어질 때에 에브라임 이제부터 수고한 땅에서 모든 것이 창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천사들이 도움을 받고 롯의 가족들이 이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탈락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의 부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왜 탈락했습니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내가 구원받고 나온 그 소돔을 바라보는 이러한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날의 아픔도 기억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에브라임 축복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록된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도 동일하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순서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되살리고 싶지 않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것을 엉어리져버린 마치 어떤 상처의 암덩어리 같은 것이 내 마음에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적 일을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므낫세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온 집을 다 잊어버렸을 때에 내가 수간 땅에서 장성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잠시 전까지 있었던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기록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누어서 하실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앞을 향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건강했냐면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절망적인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가 있는 이런 절박한 환경에서 이 사람은 마음은 늘 건강했습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런 상처가 생기지 아니하고 늘 당당했으며 그리고 마음이 늘 건강했던 이러한 사람, 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창세기 37장 5절 이하에는 요셉의 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꿈은 곡식 단들이 내게 절하고 두 번째 주신 꿈은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은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복자, 다스리는 자, 통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 꿈은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복음적으로 전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밖에 안 나옵니다. 전 성경을 쥐어짜세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전 성경을 쥐어짜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창세기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입을 빌리지 아니하고 직접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기록했던 오늘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건 속에 요셉에게 보여주신 이 꿈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꿈이 되어야 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 모습이나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 오늘 이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거기에 따라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요셉은 늘 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겪었던 과거에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심한 상처를 가지고 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아픈 상처가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처절한, 지우고 싶지 않는 큰 상처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라헬이라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네 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집안의 한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복잡한 가계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 부인에게서 자녀들이 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친형제라고는 베냐민이라는 바로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어머니가 내 부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5장 1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을 그 자리에서 베들레헴 길에서 낳다가 난산을 하게 됩니다. 진통 끝에 이 베냐민 요셉의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바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동생 베냐민과 자신의 어머니 라헬을 생명을 막 바꾸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이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은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친어머니 젖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젖을 빨아본 적도 없습니다. 탯줄도 채 자르기 전에 어머니는 숨져버렸습니다. 어린 소년 요셉은 이 광경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핏덩어리가 태어났을 때 야곱 아버지는 이 아이를 안고 이 부인 저 부인에게 동량젖을 얻어먹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다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볼 때에 요셉과 베냐민은 대단히 불쌍하게 보았습니다. 철없는 저 어린 나이에 어머니 없이 자라는 그 아이들을 볼 때 때로는 불쌍하고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제들 가운데서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유난히 아꼈고 베냐민 막내아들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면 거의 집이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배달한 형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이 배달한 형제들은 특히는 난폭하고 잔인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이 요셉과 베냐민을 핍박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눈칫밥을 먹어야 되고 늘 무시당했고 그들은 형제들에 의해서 늘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생활했는지 모릅니다. 어린 요셉은 이 동생 베냐민이 이제 기어다니고 걸음마를 가 시작할 때에 때론 칭얼거리고 보채면 누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을 때 요셉 형은 그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때론 밤에 이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면 동역교 밖에 나가서 별이 총총한 하늘 바라보면서
일찍 세상을 떠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은 어쩌면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어린 베냐민은 혼자 기어다니다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때 손에 지팡이로 무엇을 든지 입으로 가져가게 되고 이 아이들은 그렇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아버지가 그토록 요셉을 사랑했지만 이 요셉은 꿈을 꾸고 난 후에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곡식단들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도 절합니다. 너무나 이 요셉은 신이 나서 17살 때 그런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한테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기뻐하고 칭찬해 주고 그리고 대견하게 생각해 줄 알았던 아버지마저 심하게 야단을 치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무나 상처가 되어버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이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하라는 얘기냐. 이면서 성경은 심하게 꾸짖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한테도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아마 이때 야곱 아버지가 보는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너까지 것이 우선 네가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곡식단 네한테 절한다는 얘기다.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일찍 떠나버린 상처, 어린 베냐민 이 아이가 눈앞에서 자라난 모습을 보면서 심한 아픔이 있던 이 요셉, 그리고 아버지마저 사랑하면서도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아버지, 이제는 그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는 신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신부름 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다가갔을 때 10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저 미워하는 자가 우리한테 오니 우리가 저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자. 그래서 이 아이를 잡아서 산채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보니까 아이가 죽지 않습니다. 다시 끌어내서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이를 은 20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비록 배달한 형제지만 그러나 같은 형제입니다. 딱 같은 아버지 자녀들인데 이 자식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은 그곳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낯선 곳으로 낯선 사람이 끌려서 그런 마치 짐승처럼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는 돈을 주고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게 되면 물건 취급받습니다. 그가 도착했던 곳은 애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당시 바로왕이라는 왕의 신하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디발 사람 집에 들어갔을 때 그런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보디발 아내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날마다 동침할 것을 강요해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덕지할 수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주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위해서 이 보디발 아내는 엉뚱하게 요셉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반대로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남편에게 그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이 보게 되면 그는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요셉은 계속해서 모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림을 당하면서 그에게는 깊은 치료할 수 없는 상처가 생겨버렸습니다. 한두 가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여버리고 내게는 계속해서 만난 사람마다 나를 해치려 하고 나에게는 상처만 생길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되는 상처가 생깁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그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이 사람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41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성령이 그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남을 배려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남에게 위로를 줍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에게는 근심이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강건하고 건강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 내려왔,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야곱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평소에 늘 이 형제들은 10명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하는 말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우리에게 갚지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라면서 간곡한 말로 성경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나는 세상에 화려한 어떤 프로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학력이 다른 사람 못지않게 나는 명문대 출신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 것을 한때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서실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능력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능력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건강할 때 이것은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신 것은 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건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서시는데 이 사람은 원수를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한때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런 용서할 줄 알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싶었던 사람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바로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세를 일기로 이제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500여 명 앞에서 말씀을 던지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성령을 받고 난 뒤 가장 먼저 어디 가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는 예수님께 침을 뱉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을 욕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 옷을 벗겨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그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이 많은 상처 가운데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것이 엉어려져서 이것은 계속해서 미움과 그리고 원한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요셉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워버리십시오. 이제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처럼 쓰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을 말씀하시기를 크게 따라하세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우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는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은혜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것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신앙생활은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권태롭습니다. 그리고 늘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오게 되면 기쁨이 오게 되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세상 것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시든지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되게 있게 하시는 이 축복을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나간 애상체는 다 지워버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화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